먼저 인성이 고문의 키워드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인성이 고문님은 오늘 장기휴직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장기휴직, 주식시장에서 장기휴직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관심권에서 좀 멀어졌던 종목이나 업종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인성이 고문님, 어떤 업종, 종목을 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5G예요. 5G요. 5세대 통신인데, 이게 뭐 코로나 이후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완전히 외면된 게 거의 3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그렇죠. 최근에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 몇 개 종목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5G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일단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 5G 인프라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어요. 상당히 기대감이 있고요. 네. 거기에 빠른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 상당히 실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애플이 또 하나가 이제 5G가 5세대 제너레이션 그 통신 기술하고 또 하나가 이제 와이파이 기술인데, 애플이 아이폰 15에 와이파이 6E라는 시스템을 탑재를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네. 와이파이 기술은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있다고 합니다. 근데 7단계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거, 아주 이제 약간 좀 미래형이고, 현재 6단계까지 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2가 그 익스텐션 확장 버전인가 봐요. 그래서 기존에 와이파이 6에서 뭐 속도라든지 채널 수, 대역폭 이걸 거의 2배 이상 증가시킨 게 6E라는데 아이폰에 이번에 아이폰 15에 탑재를 했다. 이미 갤럭시는 과거 벌써 갤럭시 10인가부터 일단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미리 우리는 탑재를 한 상태인데 이제 아이폰이 외국에는 우리보다 와이파이가 좀 늦잖아요. 네. 우리는 진짜 엄청 잘 터지는데 뭐 여행 유럽이나 미국 가도 답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상당히 보완시키겠다. 그거와 관련된 우리나라 장비 업체가 대부분 5G 장비 업체 연결되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아, 최근에 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관련주들이 거의 3년 동안 바닥을 기다가 실적도 안 좋고 그러다 네. 보니까 바닥을 기다가 이제 종종 마무리 국면에 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라는 쪽에서 한번 그쪽 5G 관련주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5G 관련 종목들 어쨌든 최근에 여기 뭐 써 있지만 장기 휴직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려는 듯한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의 인프라 투자, 5G 투자 관련된 이야기도 예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제서야 또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그냥 순환매 차원에서 한번 도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건지 흐름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문님께서는 5G 관련 종목을 어떤 종목 좀 보시나요? 오늘 제가 종목 선정한 종목은 우리넷이라는 회사인데요. 우리넷이라는데 뭐 재미없어요. 주가 없어 재미없어요. 네. 거래량도 별볼일 없고 그냥 바닥을 기는데 그렇게 이렇게 바닥까지 길 수 있, 계속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드는 게, 최근에 5G 관련해서 가장 빨리 오르는 게 이제 솔리드, 유비, 쿼스 이런 종목들이 가장 네. 빨리 오르는데 요것들은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회사도 상당히 흑자로 나타나고 있고 실적도 나쁘지 않게 좋아지고 있고, 근데 그 외에 올라가는 종목 중에 뭐 에이스테크, 오이솔루션, KMW 이런 것들은 실적 안 좋거든요. 그쵸. 실적이 2분기부터 엄청나게 적자가 늘어났어요. 실적 안 좋은데 불구하고 최근에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보다도 실적이 조금 좀 좋아 보기가 나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넷이라는 회사는 왜 이렇게 안 올라갈까 한번 봤는데 네. 이 회사가 그 이제 통신 광통신 패킷 전송망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최근에 그 퀀텀과 연결해 갖고 퀀텀 미국의 퀀텀사 있죠. 퀄컴사. 퀀텀에라 네. 퀄컴사랑 연계해 가지고 5G 사업 강화 전략 파트너십을 제휴합니다. 이게 상당히 이 회사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미국이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화웨이 중국 화웨이에 대해서 통신 장비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위한 그 법안을 마련 중이에요. 다시 말해서
화웨이의 통신 장비 제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수혜는 우리 쪽으로 오거든요. 네. 그래서 5G가 최근에 아마 좀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시장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은 바닥에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회사는 기존의 삼성전자와도 국산 1호의 5G 모듈을 개발한 회사고 그런 영업력이 있는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회사고 최근에 그 KT하고 파트너십 관계를 해갖고 그 라스베가스 쇼 있거든요. 거기에 양자 암호 관련 참여를 했어요. 양자 암호는 나중에 이것 관련 하나의 또 테마로 이어지겠지만은 이게 해킹이 불가능한 최근에 그 해킹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네. 해킹이 불가능한 그 어떤 그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쪽에서 양자 암호가 또 얘기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회사가 실적이 작년에는 별로 안 좋았어요. 작년에는 69억 적자로 흑자 적자로 전환됐고 올해 1월 14억 1분기 14억, 2분기 28억 계속 적자예요. 그러니까 올해 적자 폭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다만 흑자로 돌아서는 솔리드나 유비커스는 오르는 게 이유가 있다고 쳐도 그 이외에 뭐 에이스테크나 오이솔루션 이런 거 적자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이솔루션하고 거의 매출이 비슷해요, 이 회사가. 근데 이 오이솔루션의 시총이 2천억이거든요. 어제 기준가로. 근데 이 회사의 시총은 850억에 불과해요. 그렇다면은 매출 비슷하고 실적 조금 이거보단 좀 난데. 현재 오이솔루션은 상당히 급등하고 거래량이 늘어난 경우도 없지 않아 며칠 있었는데 이거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라면은 아무래도 이런 쪽에서 움직인다라면 이 종목도 충분히 갈 여력이 있다. 나쁜 재료도 다 좋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쪽에서 한번 관심 가져보자 생각이 돼서 좀 들고 나왔는데 차트 보시면은 뭐 네네. 계속 기고 있죠. 오르지도 않아요. 오르지도 않는데 요날 한번 팍 튄 이후에는 계속 빠지는데 아주 목표가를 저는 길게 봐서 한 11,000원대까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마다 한 8,500원 선, 그다음에 9,200원 선 계속 매물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차순적으로 돌파하는데 목표가는 하여튼 10,000원 이상 보고 매매를 하는데 왜냐면 뭐 이게 하루만 올라도 하루만 30% 올라가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그 수급이 네. 집중되는 그런 걸 한번 기대해 보고 한번 매매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5G 관련 종목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최근에 튀어 올랐는데, 우리넷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또 상대적으로 기업들보다 실적도 괜찮고 모멘텀도 상존하고 있는데 주가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넷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장기 휴직을 하고 있었던 5G 관련 종목대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가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함께 알려드렸는데 본부장님은 5G 관련 종목 네. 어떤 종목 좀 보시나요? 일단 보실 거라면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포커스를 네, 그렇죠.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5G 산업에 속은 게 지금 벌써 여러 번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진짜 또 5G 관련 기업 혹은 관련 뉴스들이 진짜일까에 대한 또 의구심도 여전히 붙고 있는 상황. 일단 네. 5G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LTE는 5G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5G는 거의 이제 실패했다라고 보고 이제 6G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이제 서둘러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이 6G로 가는 그 길목 그리고 이 산업의 진행 속도를 놓고 봐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지금 가지고 있는 유보율 현금이 없다 혹은 지금 실적이 좋지 않다 당연히 이 부담을 주주들과 또 나눠야 하는 이 불확실성도 네. 굉장히 존재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흔히 유상증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슈들이 좀 나올 수 있어서 저는 5G 관련주로서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인 솔리드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솔리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크게 두 가지다라고 좀 압축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오픈랜이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픈랜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냥 와이파이 기준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의 공기계에 굉장히 많은 통신사들이 들어와서 조금 그것을 나눠 쓸 수 있는
기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따른 수요가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해외 관공서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이제 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성 해소가 된 솔리드가 이 5G에서는 단연 앞서 있는 그러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수의 5G 관련 기업들의 주가의 모습을 보면 거의 1년 반에서 2년 동안 우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최근 일주일 동안 좀 반등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 이야기인 즉 올라올 때마다 악성 매물이 굉장히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솔리드는 그렇게 우하향 곡선을 그리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여기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보다 더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은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